어제 시장은 다시 올랐습니다. 살짝 숨 고르더니 하루 전의 하락분을 거의 메우면서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아쉬운 점은 코스피 2700 돌파는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장 초반에 잠깐 콧바람 쐬는 것처럼 2700까지 가더니 결국에는 2700이라는 숫자는 못 보고 거래를 마쳤죠. 간밤 미증시가 반등 랠리를 멈추고 일제히 내린 터라 우리 시장 2700까지 못 오른 상태에서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시장부터 복귀하시죠. 양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0.83% 올라서 2696.63포인트, 2700선 턱 밑까지 올라섰고요. 코스닥은 1.28% 상승해서 787.44포인트였습니다. 미증시가 강했고 연준 인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온 데다가 중동 긴장감이 완화되는 등 여러 가지 호재를 소화한 영향이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엔화 강세 우려에 살짝 겁먹었던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나 봅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2,545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고요. 기관도 28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개인만 홀로 2,791억 원 팔자 포지션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금액이 적긴 했지만 외국인이 113억 원 매수 우위, 기관도 117억 원 순 매수했습니다. 여기도 개인만 182억 원 매도세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역시 시장 주도주인 반도체가 살아나야 지수도 힘을 내는 모습입니다. 어제 반도체 투톱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삼성전자가 0.70% 올랐는데 78,900원, 8만전자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SK하이닉스 2.99% 상승해서 199,7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서 엔비디아가 시총 2위를 탈환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한 점이 투심에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2차전지 대표주인 LG에너지솔루션이 플러스권, 현대차와 기아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더불어서 금융주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KB금융과 신한지주 2-3%대 상승세 시현하면서 이 거래를 연속 강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대표주만 약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은 혼조였습니다. 에코프로 형제 이 거래를 연속 약했고요. 일부 헬스케어 섹터 내림세 기록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2% 추가적으로 하락했고 리가켐 바이오도 1%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알테오젠이 0.67%, HLB가 1.99%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더불어서 엔캠도 4.63% 반등했고요. 클래시스가 2%대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환율도 보시죠. 주식시장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80전 내려서 1,333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화 강세에 연동되면서 환율이 급락했을 때는 시장이 리스크 요인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번에는 소폭 내려서 그런지 오히려 외국인 수급이 유입된 모습이었죠. 외환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도 글로벌 약달러에 연동되면서 환율은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외환시장 마감 이후에 더 떨어지면서 역외 환율은 1,328원 50전까지 내렸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달러 인덱스가 7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진 영향인데요. 오늘 외환시장 5개월 만에 1,320원대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엔화 가치 상승이 아니라 달러와 약세 더 크게 묶이면서 하락한 환율,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 지켜보시죠. 7월 FOMC 회의록과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까지 모두 내일부터 이뤄집니다. 오늘은 다소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만큼 대기 심리가 커질 수 있겠는데요. 이럴 때 좀 테마성 재료를 체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독일에서 세계 최대 게임 전시회 게임스컴 2024가 개최됩니다. 올해는 64개국, 1,400개 이상 기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출시할 신작들을 미리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엔 게임스컴 어워드 후보자 명단에 이례적으로 한국 게임이 4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습니다.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크래프톤의 인조이, 넥슨의 퍼스트 버커서 카잔 등인데요. SK증권은 유저 반응과 수상 여부에 따라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펄어비스 붉은 사막은 추가 트레일러 공개로 기대감이 더욱 높아져서 당분간 주가는 게임스컴 반응에 따라서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크래프톤도 게임스컴에서 신작 2종의 성공적인 시연과 함께
긍정적인 유저 반응이 확인된다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기존 대비해서 높은 밸류에이션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게임 업종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게임스컴에 참가하는 기업들 특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장 전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도 체크하시죠. 오늘은 우리나라 7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되고요. 일본의 7월 무역수지도 나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독일의 게임스컴이 개최되고 중국 베이징에서는 로봇 전시회가 열립니다. 게임과 로봇주 테마 재료가 될지 주목됩니다. LG전자는 인베스터 포럼을 엽니다. 또 한편 경피약물 전달 의약품 전문기업인 TD에스팜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하고요. AI와 에듀테크 업체 아이스크림 미디어 청약도 시작됩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해리스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사실상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바마와 힐러리 등의 지원에 힘입어 지지율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 해리스 수혜주로 분류되는 대마와 낙태 관련주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강했습니다. 오늘장에서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빅 이벤트를 앞두고 미증시는 상승 랠리를 잠시 멈추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우리 시장 아무래도 미증시 영향을 받겠는데요. 미증시에 앞서서 이미 쉬어갔던 부분, 그리고 낮아진 환율 등을 어떻게 해석할지 국내 증시가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